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단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영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신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죠.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 표현이 bring up 이라는 뜻이에요. bring은 뭔가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위로 갖고 오면은 그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If you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or mention some stories, you can use bring up. bring up.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첫 번째 영작 들어갑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방학에 대해서 말을 해. 자, 말을 한다라는 표현. 그녀는 항상 그녀의 방학에 대해서 말한다. She 항상이죠? Always. 여기까지 나오면 돼요. 아까 했던 동사 기억나나요? 뭔가를 끄집어내다, 꺼내다. To mention or raise a topic. 이 뜻이 brings up이 됩니다. 이걸 동사로 그냥 쓰시면 돼요. She always brings up. 뭐를? 그녀의 방학. Her vacation. 이렇게. 조금 더 고급진 영어죠. She always talks about her vacation. She always talks about her vacation. 요거 대신에 She always brings up her vacation. She always brings up her vacation.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요 bring up으로 좀 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 까먹었다. 사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까먹었어요. 물론 I forgot to talk about the issue to my boss. 이렇게 간단하게도 쓸 수 있지만 I 까먹었다? forgot.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다. 꺼내는 거죠. 수면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to bring up. 이렇게. 그 이야기. 그 문제. The problem도 되지만 여기서는 the issue. 충청 사람들이 그거 issue? 그 문제가 되는데 그거 issue? 하는 그 issue가 됩니다. I forgot to bring up the issue with my boss. To my boss 되는데 with.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까 with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bring up이에요. 조금 고급진 영어죠.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bring up means to mention or to raise a topic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는 되게 흥미있는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말했어요.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는 끄집어낸 거죠?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brought up. 흥미있는 아이디어. an interesting 아이디어니까 idea. He brought up an interesting idea. 이렇게 하면은 이쁜, 되게 멋있는 말이 되는 거죠. 뒤에 조금만 더 만들어 볼게요. 회의 동안. 회의 동안. 네 얼굴 동안. 그거 아니에요? 엄마는 동안이니까 전치사 during. during. 회의. 서로 알고 있는 회의죠? the meeting.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 bring up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 크게 뜨고 들어올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뭔가를 이야기를 꺼내다. 내가 저번에 그 실수 한번 했는데 너는 학원 날 그걸 또 이야기하니?
이런 말 할 수 있죠. You always bring up my mistake. You always bring up my mistak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그거 너 저번에 그 실수한 거 그건 또 뭐요? 이렇게 할 때 Stop bring it up. Stop bring it up.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bring up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에 공부하는 표현은 cut off. cut off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call, 전화를 하는 거죠. 부르는 겁니다. off는 끊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이렇게 와 오다가 이거를 탁 끊어버리니까 취소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all off means to cancel. to cancel 이란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cancel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은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the game is called off. The game is called off.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들은 비 때문에 그 게임을 취소했습니다. 그들은 비 때문에 그 게임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요. 그들은 취소했습니다. 동사 called off. 영어는 주어 동사니까 they called off. they called off. 뭘 취소한 거예요? the game. the game. 여기까지 좋습니다. 뭐뭐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because of 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는 둘 다 명사를 써야 돼요. They called off the game because of the rain. because of the rain. due to the rain. due to the rain. 이렇게 하면은 취소하다라는 말이 고급지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called off 대신에 cancel. cancel.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다섯 번째 조금 더 영작 몇 개 더 해봅니다. 다음 영작은 그거예요. 그 사장님은 그 프로젝트를 취소했어. 프로젝트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We are in the middle of doing the project, but it cost a lot of money. That's why 우리 사장님 취소했어요. 그 프로젝트. 바꾸면 The boss. 자, 우리 사장님 하면은 my boss. 괜찮습니다. 취소했다라는 동사 cancel 말고 called of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를 취소했습니까? 서로 알고 있는 the project. the projec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여행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 I think I should cut off my tour due to the COVID-19.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OVID-19이 그냥 명사, 이름이니까 덜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ue to COVID-19 수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갈게요. 자, 여섯 번째는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그들이 여행을 취소 안 하기를 희망해요. 나는 희망합니다. 그들이 그 여행을 취소 안 하기를. 바꿔보죠. 같이 해보죠.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wish보다는 hope가 좋아요. 바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걸 바라면 hope가 좋고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면 wish가 좋습니다. 우리 hope집 가면 술 마시면서 어떤 일이 생기길 바라죠? hope집? hope
I hope 그들이 they 취소하지 않는다 don't 동사 call off 여기까지 I hope they don't call off I hope they don't call off 뭐를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행이니까 the travel 명사로 써도 되고 뭐 짧은 여행이다 the trip 이렇게 막 투어다 the tour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call off라는 동사 여러분 알아두면 너무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verb is really useful to use anytime you can use 그래서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됐다 the game has been called off due to the rain the game has been called off due to the rain 그게 싫으면 the game is called off called off due to the game due to the ra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일곱 번째 갑니다 자 일곱 번째 나오는 단어는 자 요거 해볼게요 come across come across 아이고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요게입니다 자 이건 동사입니다 자 come은 오는 거죠 자,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요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C도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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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하면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across는 가로지르는 겁니다 서로 가로지르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meet somebody by chance accidentally something happened 이런 느낌이 바로 come across 우연히 뭔가를 만나다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느낌이 바로 come off, come acros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he come across means to find something by chance, to meet someone by chance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방을 정리하다가 만 원짜리를 책에서 발견했어. 와우, 뜻하지 않은 횡재.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I'm super duper excited because I found 10,000 won in the book.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나는 책 안에서 만 원짜리를 발견했습니다. 자, 나는 I 발견했다. found. 자, 요거는 그냥 찾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우연히 뭔가를 찾아낸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은 found보다는 뭐가 좋다? 이 말의 맛을 살리는 겁니다. came across. I came across 뭐를? 만 원 어디서? in the boo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 동사 많이 써요. I came across 만 원 in the book. You know what? I was super excited yesterday because I came across 10,000 won in the book while I was cleaning my room. I was so happy. 들리나요, 여러분? I came across some old photos in my old albums. 똑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이 come across. Come across. I really dislike that I came across my ex-boyfriend on the street.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 가볼까요? 우리 여덟 번째 표현은 자, 요 표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되게 희귀 책을 서점에서 찾아냈어요. 우연히 찾아낸 거죠? 그녀는 희귀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찾아냈어요. 자, 희귀템. 이거를 우리는 rare템이라고 합니다. rare템. 게임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rare.
rare. 그래서 이게 희귀한이라는 뜻이 rare가 돼요. 그럼 그녀는 찾아냈다. 우연히 찾아냈다. She 동사 came across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물론 she found 이것도 됩니다. 근데 느낌이 서로 다르다. She came across 얘랑 she found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점에서 우연히 뒤지다 Oh my goodness! Oh my god! I found! 이렇게 느낌이 She came across 희귀책이죠? A rare book 여기까지 She came across a rare book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그렇죠 서점에서니까 여기다 쓸게요 In the 서점 안에서 찾아냈으니까 bookstore 이렇게 씁니다. 어떤가요? Come across. 쉬우면서 유용하면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청소하는 동안에 내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찾아냈어요. 나는 우연히 찾아냈다. 내 오래된 일기장을 청소하는 중에. 너무 잘했습니다. 일단 나는 우연히 찾아낸 거죠? came across 나의 오래된 일기장 my old diary 요게 맞죠? 자, 어디서 찾아냈어요? 아니죠. 뭐 하는 동안에? 청소하는 동안에 찾아냈죠. 뭐뭐 하는 동안? while 뭐 많은 동안입니다. I was cleaning. 끝.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가 생략 가능하니까 뒤에 있는 비동사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while cleaning 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I came across my old diary while cleaning.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말이 되죠. 자, 우리 다음 열 번째. 요번 거는 여러분 요거 해보죠. Come up with. Come up with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come. 뭔가 오는 거예요. 뭐 함께. 이게 갑자기 위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팡 하고 올라오는 거죠? 올라옵니다. 오! Come up with. Come up with. 이런 느낌이 come up with입니다. 그래서 come up with의 의미는 to think of or produce. To think of something or produce. Produce means to make idea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갑자기 툭 하고 생각해내다 툭 하고 떠오르다라는 동사가 바로 come up with. Come up with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열 번째 거 영작 한번 들어갑니다. 무슨 영작이냐면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나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팍 하고 떠오른 겁니다. 바꾸면 I 떠오른 거죠? came up with 여기 하나의 동사예요. I came up with 뭐가? a good idea 뭐 회의 중에 during the meeting I came up with a good idea during the meeting 더 좋은 아이디어 Oh my goodness I came up with a great idea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come up with to produce or to think of something 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11번째 갑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획이 떠오른 거예요. 그는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절약할. 한번 해볼게요. 그는 계획이 떠오른 거예요. came up with 계획 하나죠? a plan.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돈을 절약할. to save money.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회의 중에 있습니다. 아, 우리가 요즘 우리 프랭크팸 영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비용을 줄여야 돼. 우리 절약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 are going to discuss how to save some money, how to cut down on cost. 그럴 때 프랭크가 얘기합니다. 저 비용을 절감할 좋은 계획이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I came up with a good plan to cut down on the cost. I came up with a good plan to cut down on the cost.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came up with. came up with.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12번째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는 아, 내가 학교에 늦었어. 학교에 안 갔어! 이게 아니에요. 학교에 늦은 겁니다. 하, 뭔가 좋은 변명거리를 찾아야 돼. 자, 변명거리. 익스큐즈. Excuse me 할 때 그 익스큐즈예요. 변명입니다. 하, 좋은 변명을 찾아야 되는데 아, 변명거리가 안 떠올라. 변명거리가 안 떠올라. 어떻게 말할까요? 안 떠올리는 거죠. 그냥 안 떠올라. I don't. 떠올릴 수 없어. I can't. 동사. To produce. 만들어야 됩니다. To think of. 생각해야 됩니다. Come up with. 뭐가? 좋은 변명거리죠. A good excus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I try to think about good excuses, but I can't. I can't come up with good excuses. What should I say to my professor?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 13번째입니다. 바로 figure out이라는 단어예요. figure out. 자, figure는 특징입니다. 특징. 어떠한 figure, 형상, 이런 특징. 제가 이렇게 눈이 껌껌한 데서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뱀 같기도 하고 어, 용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여. 이 형상이 탁 튀어나지 않아. 아, I can't figure out. I can't figure out. 그래서 figure out은 뭔가를 찾아내다, 알아내다, 이해하다 이런 모든 의미가 바로 figure out입니다. 자, 이게 뱀인지 용인지 I'm not sure if the figure is a dragon or a snake.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on't figure out. I don't figure out. 요거예요. 자, 그러면 understand랑 의미가 비슷합니다. 근데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고 understand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내고 찾아내고 아하! I got it! 이라고 할 때는 figure ou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영어 공부 진짜 뭐가 맞는 건지. 이 A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프랭크쌤은 이게 맞다고 하고 아, 나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I cannot figure out how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figure out입니다.
뭔가를 기대가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내고 찾아내고 figure out이요. 제가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뭔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아닙니다. 예시예요.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럼 그 여자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한번 찾아내봐야 되죠. I can't figure out how good she is. I can't figure out how good she is. 요런 느낌이 바로 figure out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해서 알아내는 거. 그래서 figure out의 의미는 to understand or solve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야, 나는 이 수학 문제를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네. 도대체 풀 수가 없어. 어떻게 만들까요? 나는 할 수 없다. Can't figure out.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 이 수학 문제. 그렇죠? This math proble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 14번째는 요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좀 어려워서 여러분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답 찾아낼 수 있어? 너는 이 답을 찾아낼 수 있니? 할 수 있어요? Can you? 할 수 있니? 됐죠? 찾아내다 동사? Figure out. 이 대답? The answer? Can you figure out the answer? Can you figure out the answe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 마지막 15번째 figure out 하나만 더 잡죠. 자,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내보자. 도대체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알아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내보자. 뭐뭐 해보자. 합시다. 뭘로 시작한다? 동사? Let's. 이런 게 안 되면 여러분 영어 구문이 약한 겁니다. 구문 연습도 해야 돼요. 오늘 건 조금 어려요. 자, 우리 알아내보자. 찾아보자. 동사. Let's figure out. 무엇이 잘못 가고 있는지. 무엇이 가다. 잘못. 이렇게 하면 되죠. Let's figure out what go wrong. 근데 what이 여기든 주어입니다. 무엇이 가고 있다. 잘못.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3인칭 다 안 쓰니까 what goes wrong. What goes wrong.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더 중요해. 지금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하죠? What is going wrong? 그래서 What's going wrong? What's going wrong? 하면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I is going wrong. We have to figure out what's going wrong. What's going wron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를 과거로 합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What went wrong?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것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어 동사만 제대로 잡고 이거를 시제를 잘 알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구문 단어만 어려운 것뿐이지 이 구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구문이 안 잡히면은 이거 자체가 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구문자는 연습 중요하다. 천안동탄 강남에 있다면은 제가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으로 여러분 구문자는 연습 해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고 떠들고 틀린 거 수정받고 그러다 보면은 내 영어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문자는 연습을 안 하면은 절대로 새로운 걸 배우고 다른 유튜브 보고 뭐 해도 여러분 절대 영어가 늘지 않아요. Did you? Can you? Will you? Should I? Do I have to? 잡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라이브에서 멤버십을 이용해서 라이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1년 수강권, 6개월 수강권이 있어요. 그걸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1년에 198,000원, 6개월에 99,000원입니다. 큰 돈이면 큰 돈,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에요. 저를 믿고 여러분 이 구문 연습만 제대로 진짜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재미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 기본 책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이 구문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쉽고 재밌어집니다. 학원 오더라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고급반에 들어와서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혼자 하긴 좀 힘들죠. 그럼 저희도 저희 1:1 전화영어가 있어요. 한 달에 24만원 좀 비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숙제도 내주고 확인도 해주고 검사도 하면서 1:1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저를 믿고 여러분 지금 한번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